아, 이네, 이네. 가랑도비 주변에 있는 이 충무공 사당, 가랑도비 충무공 사당을 이렇게 우리 한옥이 아름답고 또 충무공 사당 내려가면 있죠. 사당이 보여주는 여기 참 이건 아이들 데리고 와서도 충무공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많은 교육적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기는 바다가 보이네요. 한 조각 바다가 보여요. 나무들과 충무공의 절개를 위해서 저 대나무를 심었나 봐요. 충무공 오랜 세월 우리나라가 절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런 훌륭한 장군들이 나라를 지킨 덕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. 정치인들은 반성을 해야 돼요. 그 머릿속에 똥밖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갖다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. 이런 충무공의 생각을 가지면 충무공이 일어나면 지금 정치인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?